여강으로 돌아가 물가에서 마름이나 바라볼까. 예시인 이규보가 읊은 여강은 여주의 넓은 평야를 누비며 너그러운 굴곡으로 아름답게 흐르고 있다. 여강은 여주 지역을 흐르는 남한강을 일컫는 말로, 신력사는 여강이 감싸도는 복미산자라. 그 중에서도 풍광이 가장 뛰어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예철은 대부분 깊은 산속에 있지만 신력산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강변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절이다. 특히 산과 강이 절묘한 경치를 이루어 예로부터 이규보, 이색을 비롯한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머물렀다. 신력산은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고려 말에는 유림의 탄압으로 밀양으로 향하던 나홍선사가 신력사에 이르러 돌연 입적했는데,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명찰로 급부상했다. 신력사는 뛰어난 풍광만큼이나 사찰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20여 년 동안 대승불교의 핵심인 유식사상에 천착해온 목경찬 교수. 그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진면목이 가장 여실히 드러난 곳 중에 하나로 사찰을 꼽는다. 한국 불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옛 전통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정통까지 아우러서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이 한국 불교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님들의 수행력과 그리고 우리 신도분들의 수행력이 어우러져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러한 살아있는 문화로서 역사를 긴 역사를 이어져 내려온 것이 우리 한국 불교 사찰의 가장 큰 특징이자 그것이 아름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주문이 있는 입구에서 여강 줄기를 따라 100여 미터를 걸으면 사찰 경내에 다다른다. 쪽빛 강물을 옆에 두니 사찰의 고즈넉한 정취를 즐기기에 더욱 안성맞춤이다. 신력사는 남한 강변에 위치해 갔고요. 아침에는 물안개가 자욱하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좀 자아내고, 저녁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갔고 또 새로운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들게 하는 풍광 좋은 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고요. 우리나라 절을 보면 대부분 산에 있거나 또 뭐 물이 있더라도 계곡 옆에 있는데, 이렇게 큰 물줄기 옆에 절이 차지한 것이 거의 뭐 많지가 않을 겁니다. 강 옆에 위치한 것은 나름대로 큰 물줄기와 관련돼서 좀 강물이 범람하거나 또 거칠게 내려오는 그 홍수 피해를 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강변에 위치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신력사는 역사가 담겨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 그에 따른 문화재도 여기저기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편안하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와서 마음도 내려놓고 또 역사 속에 거니면서 예스님들의 향기도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력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닌 들리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천지 사방을 깨우는 사찰의 종소리일 것이다. 여주 팔경에 으뜸인 신력사 종소리가 바로 이곳 범종각에서 울려 퍼진다. 범종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번뇌로부터 벗어나 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깊은 뜻이 있다. 신력사의 범종각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여주 팔경 중에 하나가 옛부터 신력사의 범종소리였습니다. 신력사의 범종소리가 남한강 변에 은은하게 펴지고요, 그 다음 저는 뭐 신력사와 관계되는 세종대왕 영릉까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지금 신력사의 범종각은요 몇십 년 전에 새로 신축된 것이기는 하지만 옛부터 전해져 오던 복고와 모고와 운판이 함께 걸려 있고요. 특히 범종을 보면요, 범종각 안에 범종을 달기 위해서 또 별도의
네 군데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그 위로 가로질러 기둥을 세운 다음에 범종을 매달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범종각이라 하면 범종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가지 법구,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중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네 가지 법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종, 그 다음에 법고, 그리고 운판, 모고입니다.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범종은 지옥 중생부터 하늘 중생까지 제도하기 위해서 울려퍼지는 법구고요. 그 다음에 법고는 소가족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축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구입니다. 그리고 운파는 구름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울리게 되는 법구고요. 마지막으로 모구는 물고기 모양인 것처럼 수중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울리게 되는 법구입니다. 경내로 들어서면 웅장하면서도 특색 있는 하나의 건축물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실륵사의 누각 구룡루다. 구룡루는 사방이 트여 있고 남한강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 있어 사찰로 진입하는 통로의 기능보다는 정자의 역할에 더 충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효 스님이 이 실륵사를 창건하실 때 연못을 메워서 불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예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7일 동안 기도를 드렸더만은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하늘로 올라간 뒤 불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구룡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도 전해집니다. 특히 이 실륵사의 누각인 구룡류는요, 여타의 누각과 좀 다르게 보통 누각들은 누각 밑으로 해갖고 중심법당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실륵사의 구룡류는요, 밑으로 들어서 중심법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좌우로 통해서 중심법당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생각해보면 평지이면서 산지형 가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대들보나 처마 밑에 보면요, 다양한 그림으로 단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비천상이나 그리고 용, 그리고 이 남한강변을 그릴듯한 강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곳에 피어나는 다양한 꽃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 누각 자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나 강변에 위치한 관계로 단층이 다소 바래진 모습을 보이면서 그 고풍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누각에 올라 강변을 보고 있노라면 고즈넉하면서 여유로운 경치가 한눈에 보인다. 고요히 흐르는 물 위에 마음속 번뇌와 시름을 띄워보낸다. 실력사의 가람 배치는요, 이 구룡류를 중심으로 안밖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구룡류를 오기 전에 산문을 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룡류를 중심으로 왼쪽에 보면 다청 전탁과 그리고 강월현이 있습니다. 그래 강가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구룡류를 중심으로 미음자 형태로 정각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 안쪽이 실륵사의 중심법당인 극락보존이고요. 좌우로 신금당과 정북당으로서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요사체가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북당 뒤쪽으로 조사당과 명보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극락보존과 조사당을 중심으로 한 이 사찰의 중심 영역이 되겠고요. 조사당 뒤쪽으로는 나홍 스님의 부도탑과 부도비 그리고 석등이 위치함으로써 또 한적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실력사는 강변지역, 중심지역, 그 다음에 부도지역으로 세 군데로 사찰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극락보전 앞마당 한복판에는 높고 길쭉한 탑이 우뚝 서 있다. 대리석으로 세운 조선시대의 석탑이다.
여기저기 깨지고 금이 갔지만 섬세한 모양과 희끗한 대리석 재질이 우아함을 더한다. 석탑은 2층의 기단 위에 여러 층의 탑신을 세운 모습인데 현재는 8층까지만 남아있다. 실력사 중심법당인 극락보전 앞에 있는 실력사 다층 석탑은요, 말 그대로 실력사에 있는 여러 층으로 된 석탑이란 뜻입니다. 실력사 다층 석탑이라고 이름 짓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탑들은 층수가 홀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3층, 5층, 7층, 9층 등 홀수로 가게 되어 있는데 실력사 다층 석탑을 보면은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짝수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실력사 석탑은 원래 몇 층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사 다층 석탑으로 명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석탑의 대부분은 하강암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실력사 석탑의 경우에는 하강암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단부를 보면 2단 기단부로 되어 있는데 1층 기단은 구름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2층 기단부는 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섬세하고 아름답게 조성된 모양은요, 기존 석탑과 다르게 탑 전체를 웅장하게 장엄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탑의 규모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실력사 석탑의 경우에는 자그맣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극락보존 앞 절마당이 그렇게 넓은 마당이 아닌 관계로 전체 규모와 막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탑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력사 극락보전은 아미타불을 모시는 법당으로 경내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극락보전은 17세기에 중수됐는데 규모는 작지만 균형이 잘 잡힌 아담한 건물이다. 특히 화려한 다포계 양식의 팔짝 지붕은 압권이다. 실력사 극락보전은요, 기단을 보면 네모 반듯하게 기단석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실 외에는 네모 반듯한 돌을 조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찰에 이렇게 네모 반듯한 돌을 조성했다는 것은 왕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극락보전은 17세기 정조 때 중수 중창되었습니다. 즉 세종대왕과 관련된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기 때문에 축대를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것으로 조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대에 보면 바닥이 흰색 또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절이 많은데요, 그것은 자연 채광을 통해서 법당 내부를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즉 낮에 높은 곳에 있던 태양광이 그 하얀 바닥에 비쳐서 법당 안으로 들어간 자연 채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력사 극락보전을 보면요, 다포계 양식의 팔짝 지붕이라고 합니다. 다포계 양식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것을 다포계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에도 공포가 있지만 그 사이에도 공포가 있다고 했고, 마늘 따 공포 포짤 세워 다포계 양식이라고 그러고요, 지붕의 모습은 팔자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고 했고 팔자 지붕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붕의 무게를 좀 안정적으로 지탱해주기 위해서 사방으로 별도의 기둥을 세웠는데요, 이를 할주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절에는 할주 없이 있지만 몇몇 서의 절에는 이렇게 할주를 통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취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극락보전의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당겨본다. 부처님 앞에 서니 마음가짐도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진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내는 아미타 열애. 극락 정토에 머물면서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 왕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아미타 열애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력사 극락보전 법당 내부에는요, 이름에 극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존부리신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계십니다. 참고사항으로 왼쪽 오른쪽이라 할 때는요, 우리 보는 자의 입장이 아니고 부처님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 계신 분이 관세음보살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대세지보살님입니다. 정토경에 의하면 극락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자리하고 계시면서 무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신앙으로 하면은 미타신앙, 관음신앙, 지장신앙인데요. 이 실력사는 극락보전이 위치함으로 볼 때 미타신앙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관음기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볼 때 관음신앙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이 삼존불의 모습이 보통 법당에 가면 삼존불이 앉아있는 부처님, 즉 자불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 실력사 극락보전은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계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 두 분이 서가 계신 입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하면요, 당장 중생들이 급할 때 빨리 달려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불보라는 입불로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처님을 어떤 부처님인가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손 모양으로 하거든요. 그걸 수인이라 그럽니다. 지금 아미타 부처님의 손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손 모양을 학자에 따라서 하품 중생 또는 중품 하생이라 그럽니다. 손 모양이 아홉 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그래서 아미타 구품 수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미타 부처님의 손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라 할 수 있고요, 좌우에 계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도 그와 비슷한 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당 안은 다양한 장엄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불상과 수미단이 그렇고 닷집이 그렇다. 이러한 장엄들은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덕성을 상징하고 진여의 세계인 불국토를 나타낸다. 보통 닷집이라는 것은요, 궁궐과 같은 개념인데요. 지상의 왕 중에 왕이 머무는 곳이 궁궐이라 그러면 출세간법의 법왕이신 부처님이 계신 곳이 궁궐이라는 의미로서 부처님을 모신 불단위에 궁궐의 의미로 닷집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력사 극락보전의 닷집을 보면요, 용으로 장엄되어 있는데요, 보통 보면 용이 한 마리 있는 경우 있고 두 마리 있는 경우 있고 여러 마리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력사 닷집을 보면 용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실력사 앞을 흐르고 있는 여강 남한강이 또 하나의 용이기 때문에 이 법당 안에는 하나의 용으로 모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가 겹쳐짐으로써 우리의 문화가 살이 된다고 봅니다. 어느 이야기가 틀렸고 어느 이야기가 맞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모여지면 그것이 풍부한 우리 문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력사 극락보전은 무궁무진하게 우리의 이야기가 덧붙일 수 있는 부처님 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멈춤 없이 흐르나 자취가 남지 않는 여강은 구도자의 마음을 닮았다. 언젠가 바다로 흘러감을 알기에 강물은 잠시의 구비침에 흔들리지 않는다. 한없이 마음이 소란할 때 잠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는 곳. 아미타열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음성이 살아 숨쉬는 곳. 산 대신 넉넉한 강을 품은 절 실력사. 여주 땅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물줄기를 이곳 사람들은 여강이라 불렀다. 예로부터 여강은 물길이 사납고 곧잘 범람했는데
사람들은 여강의 거센 물살을 용마에 비유하곤 했다. 이 여강 곁에 실륵사가 있다. 절 이름을 실륵이라고 한 데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고려 우왕 마암이란 바위 부근에 사나운 용마가 나타나 큰 피해를 주었는데 다스릴 재간이 없었다. 이때 나옴 선사가 신기한 굴레로 고삐를 잡으니 용마가 유순해졌다고 한다. 이렇듯 실력으로 제압했다 하여 절 이름을 실륵사라 했다는 설화다. 살아왔던 여강은 실륵사를 품으며 비로소 넉넉하고 여유로워진 것은 아닐까. 실륵사는 특히 나옹선사와 깊은 인연이 있다. 나옹선사는 고려 말 공민왕의 왕사였고 선종과 교종을 통합해 불교를 중흥시키고자 했던 인물이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큰 역할을 한 무학대사의 스승이기도 하다. 고려 말 유림의 탄압으로 밀양으로 향하던 나옹선사는 실륵사에 이르러 돌연 입적하게 되는데 나옹선사를 흠모한 이들이 모이며 조선 초기 명찰로 급부상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실륵사 곳곳에는 나옹선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실륵사는 억불 승유 정책을 폈던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법등을 이어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왕실이 주축이 되어 여러 차례 절을 중수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고요한 경내, 흔들리는 것은 풍경과 마음속에 남은 옅은 번뇌뿐이다. 불교 학자 목경찬 교수는 실륵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조사당으로 향한다. 극락보전 못지않게 중요한 전각으로 오늘날의 실륵사를 있게 한 나옹선사의 영정이 모셔진 곳이다. 예, 조사당이라는 것은 조사스님의 영전을 모신 법당을 말합니다. 조사스님은 애스님 가운데 훌륭한 수행력으로 만인의 기감이 되셨던 분이죠. 그래서 조사스님의 영전 사진을 모신 조사당은요, 그분의 수행력을 본받아 우리도 부처님까지 살아보자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실력사의 조사당은요, 실력사 법당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법당입니다.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곳 실력사 조사당에는 나옹스님과 관련돼 있습니다. 나옹스님은 고려 말 때 많은 백성들에게 기감이 되었던 분으로서요. 왕사까지 하셨던 훌륭한 분입니다. 이 나옹스님께서는 이곳 실륵사에 오시기 전 양주 해암사에서 많은 대중들을 교화하였는데요. 그 해암사를 크게 불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이에 불교계가 크게 발전하는 것을 염려한 귀족들이 나옹스님을 그곳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밀양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주에서 밀양으로 내려갈 당시 나옹스님은 병안이 있었는데요. 그 아픔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곳 실력사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머무시고 며칠 안 돼서 열반에 드신 거죠. 그래서 이곳이 나옹스님의 열반처로서 인연이 된 겁니다. 그리하여 나옹스님의 스승이었던 지공스님 그리고 나옹스님의 제자였던 무학스님 그래서 지공스님, 나옹스님, 무학스님 이 세 분의 영절을 모신 곳이 바로 실력사 조사당이고요. 실력사 조사당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곳곳에 가보면 지공스님, 나옥스님, 무학스님의 영절을 모신 곳이 많습니다. 이 세 분은 고려말 조선초에 훌륭하신 스님으로서 3대 화상으로 존경받았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부를 보면은 내부 천정을 보면 거의 대들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건물 안에도 보면 기둥이 또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요. 그 기둥 또한 보이지 않고 어찌 보면 좁은 법당인데 그런 기둥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면에 있는 문짝이 6장 문짝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문짝이 펼쳐져서 자연적인 채광이 완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모습을 보면요. 팔짝 지붕 양식으로 되어 있고 또 다프개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우리 큰 스님들의 가르침이 가득 찬 넉넉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당 앞마당에는 600년 된 향나무가 멋스럽게 서 있다. 나홍 선사의 제자인 무학대사가 스승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는 마음으로 심었다고 한다. 빼어난 수영을 자랑하는 고목들은 신륵사의 역사를 말없이 함께 해온 산 증인이기도 하다. 고찰일수록 그 절로 이어지는 숲길은 깊고 그윽하다. 바람에 실려온 솔향기가 어지러운 마음을 씻어낸다. 60여 개의 층층계단을 오르자 솔숲이 감싸고 있는 양지마른 곳에 나홍선사의 부도와 석등 부도비가 모여있다. 모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다. 여기는 신력사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나홍스님의 부도와 부도비 그리고 석등이 있는 곳입니다. 신력사가 강변에 위치해갖고 넓은 시야가 있는 반면 이곳은 뭔가 아늑함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중앙에 있는 보제존자 부도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석등, 그 옆에 있는 부도비는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도라는 말은 붓다라는 말로 놓은 건데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스님들의 가르침의 결과가 깨달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스님들의 유골, 사리를 모신 곳을 부도라고 합니다. 요새는 부도라는 말보다 승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제존자의 부도는요, 모양이 기존에 있는 팔각 원당에서 벗어나 보면 종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속종형 부도라 그러는데 보통 줄여서 속종 부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돌로 된 종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돌로 된 종이 아니라 돌로 된 종 모양의 부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나홍 스님의 열반처가 신력사이기 때문에 그 나홍 스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고요. 그 나홍 스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또는 나홍 스님에게 등을 공양한다는 의미에서 그 앞에 석등이 모셔져 있는데요. 석등의 특징은 위아로는 하가암으로 되어 있지만 중앙에 하사석, 즉 불을 피우는 공간에는 그보다 연한 납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석이라는 것은 단단한 돌이라기보다는 약간 무딘 돌, 그래서 조각하기 쉽게 섬세한 곳을 조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사석을 보면 위로는 하늘 나는 선녀, 비천상이 새겨져 있고요. 밑으로는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석등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쪽 옆으로 있는 부도비는요. 나홍 스님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생애에 대해서 쓰신 분이 고려 말에 유명한 문인 가운데 한 분인 이색이라는 분입니다. 그 이색이라는 분은 나중에 대장각비에서 쓰여져 있는 내용과 같이 신력사와 또 깊은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금빛으로 물든 강의 실루엣을 바라본다. 잠시 머무르며 삿된 마음을 비춰보기엔 이만한 곳이 없다.
멀리 남한강을 굽어보고 있는 경치 좋은 바위 위에 대장각 기비가 서 있다. 고려 말의 유학자이자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이색은 공민왕과 부모의 명복을 빌고자 나홍 선세의 제자들과 함께 대장각을 세웠다. 현재 대장각은 남아있지 않고 그 내력을 적은 비석만이 남아있다. 네, 대장각이라는 말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모셔놓은 정각을 대장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대장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려 말 목은 이색이 아버지 이곡의 발언을 이어받아서 이곳에 대장각을 봉안한 것을 기록한 비를 말합니다. 이색이 팔만대장경을 인경하여 실력사에 모시고자 할 때 처음에는 개인적인 발언이었으나 공민왕이 죽음을 해서 나라적인 불사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이곳에 팔만대장경을 인경한 고려대장경을 다 모셔놓고 그리고 조선 초까지 이어져 오다가 태종 때 일본 사람들이 팔마대장경 경판을 달라는 소리를 듣고 경판은 줄 수 없다. 대신 대장경을 주겠다 하면서 이곳에 모셔져 있던 팔만대장경을 일본 사람들한테 넘겨줬던 역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린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우리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실륵사를 벽절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바로 남한강변의 우뚝솟은 조금은 이국적으로 느껴지는 전탑 때문이었다. 전탑은 벽돌을 구워 쌓은 탑이란 의미로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형식이다. 천년의 세월을 한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전탑은 한때 여강을 오가는 뱃사람들에게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 실력사의 주요 건축물 중에 하나인 강변에 위치한 실력사 다청 전탑은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여러 청으로 된 벽돌탑을 말합니다. 탑의 청수는 보통 홀수로 진행되는데요. 실력사 전탑은 어떻게 보면 6층이고 어떻게 보면 7층이기도 하지만 옥계석, 즉 지붕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때는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탑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청이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전탑이라는 말은 벽돌로 만들어진 탑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탑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돌로 만들어진 탑은 석탑, 나무로 만들어진 탑은 목탑, 그리고 벽돌로 만들어진 탑을 전탑이라고 합니다. 실력사 다청 전탑을 보면요. 기단부는 돌로 되어 있고요. 탑신부는 벽돌로 된 탑. 그래서 실력사 탑은 전탑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탑은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는 탑입니다. 보통 경북 안동에 몇 기가 남아 있고요. 중부 이후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 실력사에 있는 단청 전탑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돌로 된 탑이라고 했고 옛부터 실력사를 벽돌로 된 탑을 세운 절 벽절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다른 절에서는 보통 법당 앞에 탑을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법당 앞이 아닌 강과 자연 암벽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탑은 어쩌면 강물과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먼 길을 온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길잡이 역할을 하는 탑으로서 세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거센 물결이 일어날 때 그 삿된 기운을 제압한다는 의미에서 세워진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산과 창공은 말도 없이 티도 없이 살라지만 세상을 살며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하지만 때론 아름다운 풍광 앞에서 우리는 아주 잠시지만 말도 없이 티도 없이 존재한다. 강월헌에서 바라본 여강의 모습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다. 그저 이곳의 존재함으로 탐욕도 노여움도 어리석음도 내려놓게 된다. 여기는 실력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바로 남한강변 옆 자연 암석 위에 위치한 정자는 바로 나홍스님의 호를 따서 지은 정자입니다. 즉 강월헌은 나홍스님의 또 다른 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삼청석탑은 나홍스님의 열반지인 이곳에서 나홍스님을 하장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삼청석탑을 세웠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실력사를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름다운 풍광 때문인데요. 그 풍광의 첫 번째가 바로 저녁노을입니다. 강변을 붉게 물들이면서 내려가는 저녁노을은요, 이곳 강월헌에서 보는 것이 천하일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다르게 이 강월헌에는 저녁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다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강의 저녁노을은 이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듯 조용히 저물어간다. 이름 모를 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세상에 대한 애착도 시름도 스르르 사라진다. 역사와 풍광이 조화를 이루는 여주 실력사를 오늘 차분히 돌아봤는데요. 곳곳에 예스님들의 수행의 향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실력사 사부대중대의 봉사정신이 담겨 있는 이곳에서요. 새해를 맞이하는 1월,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넉넉한 강변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늘게 피웠고요. 아늑한 산 속에 잠시 머물면서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올 한 해 넉넉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한 해의 실마리를 이 실력사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나를 보고 더덥다 하지 않고 우주는 나를 보고 고덥다 하지 않네. 번뇌도 벗어놓고 욕심도 벗어놓고 강같이 구름같이 말없이 가라앉네. 얽매임도 집착도 없이 고요한 대자연을 벗삼아 무욕의 삶을 살았던 나홍선사. 쪽빛보다 푸른 여강에 나홍선사 가르침이 시가 되어 흐른다.